네, 안녕하세요. 오늘 2021년 주목해야 할 젊은 건축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STPMJ의 이승택 소장님 모셨습니다. 뭐 이승택 소장님 워낙에 이제 그 매체 작품도 그렇고 뭐 사무실도 그렇고 매체 소개도 많이 되고 뭐 검색하면은 쉽게 아실 수 있을 만큼 그 지명도가 있으신 분들인데 뭐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되니까 개인 소개 및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STPMJ 건축사 사무소 이승택입니다. 보통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이제 커리어 시작하신 분들은 뭐 졸업하고 아니면 뭐 유학 갔다 와서 이제 뭐그 자기 프랙티스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두 분은 사실 미국에서도 꽤 그래도 그 활동을 하시고 수상도 많이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. 또 미국에서도 상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고 건축상도. 미국에서 창립한 이유가 물론 이제 뭐 개인적인 뭐 공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떤 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기로 시작을 하셨는지.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보고자 하는 생각들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. 근데 그게 하필 저희가 미국에 있는 시기에 이제 창립이 되게 된 거고, 그 학교를 졸업할 때 이제 운 좋게 그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 관련된 어떤 설치물을 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그냥 사무실을 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름도 없고, 그러니까 파빌리온 하나를 작은 것들을 실제로 설치를 하고 만들고 디자인하면서 결국에는 저하고 그때 파트너 소장이었던 이름에 그냥 풀로 이제 길게 다 써져 있는 그런 이제 사무실 이름을 냈었는데,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활동 아닌 이름만 있는 웹사이트만 있는 그런 사무실이었는데, 그운 좋게 그 뉴욕에 있는 젊은 건축가상을 받게 되면서 사무실 이름을 달라. 이제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둘이서 정했던 시기가 이제 2012년이었고요. 건축가로서 어떤 회사에 소속돼서 일한다라는 장점, 그다음 스스로의 보이스를 낼 때의 장점,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이제 시기를 보다가 그 계기가 돼서 사실은 시작이 됐죠. 뉴욕 전문 건축가상이죠. 그게 계기가 된 거네요. 정식적으로 시작한 네, 거는. 2012년이었고, 그리고 그게 따로 어떤 건축사에 대한 자격이 필요한 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다 대부분 다 계획 아니에요. 대부분 다 계획 아니고 그런 작은 설치 저희가 했던 것들도 이제 추가로 실제 지었다, 만들어 봤다라는 것들을 이제 어필을 했던 건데, 계획안을 가지고 어쨌든 잠재력 있는 사람들을 뭐 양성한다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 상을 계기로 저희가 공식적인 이름을 만들게 됐고, 이제 활동 아닌 활동을 하게 된 거죠. 그뭐 사실 연관된 얘기인데 그 초반기에 그 프랙티스 처음에 그 인스톨레이션 뭐 파빌리온 이런 작업을 꾸준히 많이 하셨어요. 근데 그게 뭐 이상적으로는 건축 행위 하기 전에 뭐 워밍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어떤 뭐그 사무실에 철학을 확립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뭐 실험을 하는 과정으로서 굉장히 좋은데 근데 이게 뭐 경제적으로 어떤 뭐 보상이 되는 건 전혀 아니고 솔직히 뭐 이제 그 재능 기부로 갈 확률이 더 높단 말이죠. 그래서 보통은 뭐 그거를 대부분이죠. 그 대부분이 대부분이죠. 그렇죠. 그래서 많이 하진 않죠. 그래서 뭐몇개 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STPMJ 같은 경우는 굉장히 꾸준히 제가 봤을 때는 몇 개를 연달아서 계속 하셨고 근데 이제 궁금한 거죠. 그래서 이 초반에 어떤 인스톨레이션을 왜 꾸준히 했는지 왜냐하면 그게 돈이 안 되는 거고 뭐 재미로 했겠지만 재미로 하는 것도 뭐 하루 이틀 이제 연달아서 몇 개를 재미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분명히 어떠한 그 목적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재미로 했어요. 재미로 어차피 아, 그 이제 다른 백그라운드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, 결국엔 미국에서 이제 어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피스 이름을 내고 이제 웹사이트를 걸었잖아요. 이제
근데 그 이면에는 어쨌든 저희도 경제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네, 부분이라서 이제 낮에는 다른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저녁에 되면은 그러면 이제 STPMJ가 할 수 있는 건 뭔지를 찾게 된 거고요. 그러니까 듀얼잡인 거예요. 일종의. 그러면 낮에 뺏기는 시간을 우리가 보강할 수 있는 시간은 결국 밤 시간밖에 없고 그럼 밤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성격을 따지면 그래도 작은 프로젝트들이 저희가 핸들하기가 훨씬 쉬웠던 것 같아요. 그 클라이언트 군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그 미국에서도 어떤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만날지 사실 난감하거든요. 굉장히 더 어려운 일인 거고 그럼 그때 당시 이제 막 졸업한 젊은 친구들이 뭐 뉴욕 젊은 건축가상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생기진 않거든. 그럼 결국에는 네. 그 문제는 결국에는 생활은 따로 해야 되는 거고 하고 싶은 일도 따로 해야 되는 그 이중적인 구조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일도 없었고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오는 일도 없었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작은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것. 그러니까 젊은 건축가들 그 풀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젊은 건축가상 수상자 중에서 이런 이런 제안을 해서 실제로 되면 뭐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뭐 이런 풀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거에 이제 참여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큰 건물의 규모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작은 것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작을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. 파빌리온이나 아니면 설치물 뭐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게 됐고 아까 재미라고 말씀드린 것도 제약이 훨씬 덜한 것 같거든요. 건물에 비해서 기능적인 제약도 그렇고 구조적인 제약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제로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오히려 파빌리온으로 시작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. 물론 이제 그게 스케일이 커졌을 때 대응하는 방법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저런 작은 뭐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뭐 설치 이런 것들 뭐 해보셨으니까 그러면 하면은 제일 크게 오는 거는 결국에는 그걸 만들어야 되는 사람도 저인 거예요. 이 디자인 빌더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 부품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부터 어떤 조합으로 구축이 돼야 되는지도 사실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돼요. 아무리 작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들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이제 실무를 하면서 조금 영향을 받는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개념화에 대한 폭이 넓다 보니까 실제 건물에도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물론 상당수는 아니 안 되지 하게 되지만 시작할 때 조금 넓게 개념화를 할 수 있는 어떤 토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습관화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기술적으로는 도면을 그릴 때 실제 건물의 도면을 그릴 때 제가 이제 빌더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 그냥 도면을 그려놓고 거기에 손이 안 들어가는 도면들이 많아요. 실제로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어렵거나 하는 것들도 조금 더 보게 되는 것 같고 이걸 만드시는 분들이 남의 얘기가 아닌 게 되니까 그렇죠. 뭐 그런 거죠. 네. 이제 그런 내용으로 따지다 보면은 실시 설계에서 그리는 디자이너의 입장도 되지만 빌더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조금씩 체득되어 간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되게 작은 프로젝트들이 재미도 있고 저희한테 영감을 주는 또 다른 필드이기도 하고 기회가 되면 하려고 해요. 근데 요즘에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.